네,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을 네 분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고정 멤버인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승환 차장 오늘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김현석 PB 출연하는 날입니다. 화상 전화 연결은 저기 멀리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효석 PB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분과 이제 시장 이슈 얘기를 할 텐데 전일 이제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섹터가 핫했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지 네 분의 얘기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건설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주일 전쯤이었을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백신 상용화를 앞두고 시장에서 뭘 봐야 하나가 이슈였는데 그때 뭐 김민수 대표가 경기 민감주 얘기하면서 건설주 얘기해 주셨고 염 차장님이 또 백화점 건설주 건자재를 언급해 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건설주 흐름이 좋았는데 그러면 오늘 건설주 모멘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슈를 꼽아 주셨을지 좀 좁혀지기는 하는데 사진으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누가 건설주를 소외주라고 하였느냐? 오늘 김민수 대표가 픽해준 이슈입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네, 저 맞죠? 네네. 네, 김민수 대표. 예, 제목을 너무 도발적으로 지어서 죄송합니다. 네. 예, 뭐 일단 건설주에 대한 동향들이 어제 강하게 나오면서 어제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건설주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솔직히 그런 얘기 전화 받으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 저희나 뭐 염차장님도 그러겠지만 여기 패널 분들도 마찬가지로 개연성과 관련돼서 충분히 얘기는 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피크하셔서 수익이 나시는 거다 보니까 네. 잘한 건 여러분들이 잘하신 겁니다. 저희는 그냥 충분히 조언만 드리는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 트렌드에 맞게 수익이 났다고 하게 되면은 뭐 이런 흐름들 즐기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뭔 소리죠?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일단 이 건설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국내 쪽의 모멘텀 이제 변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축 관련된 미분양부터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모두가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에서 통과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해외 쪽도 이제 이제 어지러운 거 끝났고 백신 효과 끝나고 이제 SOC 투자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해외 수주가 본격적으로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거의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게 되면 건설주 일봉 말고 월봉을 보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로 20%는 최소 더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건설주를 소외주라고 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김민수 대표, 염 차장님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건설주 소외주가 아니다. 오늘 의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소외주가 아니다. 네, 이효석 PB, 건설주 소외주가 아니다. 네, 소외주가 아닙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손에 들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효석 PB는 건설주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건지 어떤 관점인지 또 궁금하네요. 네, 저는 네. 한줄평을 이제 그 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제 소외주 여러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소외주가 아닌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용상으로는 이제 뭐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소식이 나오면서 건설주가 일단은 그 출발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그 규제 정책이 이제 뭐 수요 규제에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급 확대로 이제 방점이 찍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주택이라는 재화 특성상 이제 단기간에 공급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일단 시장에 건설주 훈풍이 분다고 보이고요. 또 이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11월까지, 10월까지 145조 원 수주를 받았고 연말까지 180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역대 최대 수주액인데 이것은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도 건설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점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또 해외로 시선을 돌려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공사 지연된 부분,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됐었는데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해외 수익성에서 기조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건설회사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또 건자재 관련주죠. 이 시멘트 업종에도 분풍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짓는 주택은 이제 새롭게 시멘트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주와 더불어서 이제 시멘트 관련주도 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살짝 이호석 PB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고 다른 분들의 의견 한 줄 평가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건설주를 소외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네 분이 모두 의견 일치가 됐는데요. 한 분 한 분 의견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염승환 차장, 건설주 나도 성장주다라고 오늘 평가를 해주셨고요. 김현석 PB의 의견 볼게요. 더 이상 과도한 저평가는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호석 PB는요, 앞서서 힌트를 주셨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때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염 차장님, 성장주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SOC 사업도 그렇고 뭐 업황 회복도 그렇고 좀 다 좋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예, 일단 네. 좋은 그림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업종이 사실 돈은 잘 벌었어요. 뭐 돈을 지금도 잘 벌고 과거에도 잘 벌었는데 네. 주가 못 갔던 이유는 이제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위를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가 막혀버린 그런 이제 뭐 공급 같은 경우도 뭐 정부에서 철저하게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 성장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해외는 해외대로 수주가 좀 안 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건설업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건설업종은 월봉 차트 보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내내 약세를 좀 기록했는데 드디어 이제 올해 좀 처음으로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제 또 급격한 좀 상승이 나와서 사실 이렇게 좀 이런 부분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분명히 건설주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네. 지금 시장이 확실히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너무 그냥 급하게 다 모든 걸 반영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마치 그 내년 한 2, 3월에 있을 일을 그냥 오늘 당장 다 반영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돼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부담은 되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분명히 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정부에서 결국 공급에 대한 좀 확신을 좀 하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뭐 공공주택 위주로 어쨌든 이제 그동안 계속 규제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풀어주는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건설업종에 좀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실적은 좋지만 내년도에는 정말 오랜만에 한번 뭐 매출액까지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는 좀 그 주가 움직임들이 어제 급하게 나왔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워낙 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은데 네. 건설주가 좀 차분한 대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뭐 조선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섹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건설주는 돈도 잘 벌고 거기다 수주도 잘 되고 거기다 내년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좀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상승은 뭐 충분히 타당하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뭐 GS건설도 5~6배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저번에 이제 대림건설 그때 한번 그 여기서 언급드릴 때 제가 PER 2배밖에 안 된다. 지금 지수 3000을 보는 시대에 PER 2배가 말이 되냐. 이게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도 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건설업종 이 밸류를 보면은 너무나 지금 저렴한 상태들이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외에 이렇게 또 건설 또 수주가 잘 되면 뒤따라오는 게 건자재 아닙니까? 그래서 건자재 업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긍정적인 시각 가지시고 제가 오늘은 뭐 시멘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겠죠. 그래서 그런 좀 건설 건자재 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뭐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승환 차장이 건설주 얘기해 주셨던 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아직도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염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김현석 PB도 오늘 한 줄 평가로 더 이상 과도한 저평가는 그만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대형 건설주 위주로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대장주는 뭐예요, 김현석 PB? 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GS건설 쪽 보고 대장인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지금 건설주 상승에 보면서 약간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이게 제가 요새 건설주 오른 거 보니까 좀 시장이 정말로 강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원래 이제 고질적으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것 모두 다 알고 있고 회사가 괜찮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이 정말 과도하게 정말 낮은 밸류를 받고 있다가 이렇게 요새 조금씩 자극을 받고 있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또 시장에서 계속 기회를 찾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수급도 그렇고 어떤 투심 자체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차피 건설주는 정말로 돈을 잘 벌어왔고 앞으로 내년에는 실제로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펀더멘털 자체의 개선은 굉장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시장 전반에 대한 우호적인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뿐만 아니라 이제 좀 신사업 투자에 관한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쪽에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지금 우리가 건설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주가가 앞으로 좀 멀티플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요소, 어떤 투자자들이 좀 환호할 만한 요소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GS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그런 점도 좀 어떤 이제 시장에서 조금 좀 참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주가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들은 이제 단순히 좀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개념보다는 네. 추세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에나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세고 또 워낙에나 시장의 자체에 대해서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건설주 자체도 좀 자신감 있게 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 지금 건설주 없으신 분들은 사도 괜찮은 구간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오늘까지 상승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 혹시 뭐 네. 시장에서 따라가서 조금 비싸게 사셨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는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할 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전략이죠. 뭐 장기적으로 전략자신 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뭐 스윙을 한다라는 네.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오늘 추가 상승하게 되면 팔리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쪽인데. 근데 대표님은 길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대응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그런 쪽도 생각하시. 면서 그냥 5대 건설사 특히 대표적으로 수주 개요가 늘어나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이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어떤 공급을 개발할 때 사람들의 유동성이 많게 개발을 한다라고 그러면 역세권 개발을 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좀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력도 있는 쪽에 건설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5대 대형 건설사 사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 5개 중에서 아무거나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사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좀 더 특화돼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11월 23일 날 개편되기 전에 IS 동서라는 종목을 관심주로 말씀드렸죠. 아,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네, 4만원 때 안 났어요. 네, 네. 4만원 때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건설 쪽도 있고 기초 공사 관련된 쪽도 물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폐기물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코엔텍, 인선 ENT 다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축이 생기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한 6, 7만 원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좀 작은 종목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 동부건설이나 그리고 또 동원개발. 자이S&D. 자이S&D는 뭐 그냥 지금 여기서는 누려야죠. 수익을 누려야 되는 구간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동원개발 같은 경우도 부산, 경남 쪽의 강자입니다. 단단한 회사고 오히려 좀 저희가 건설 쪽으로 알고 있는데 디벨로퍼 입장도 상당히 큰 회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분위기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종목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호석 PB는 뭐 대형주 건설주 쪽으로 좋게 보세요. 아니면은 중소형 건설주 내에서도 좀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대형 네. 건설주가 좋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시장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그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장기 악성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접근해서 이제 월봉상으로 이제 그 위쪽으로 매물이 없는 종목에 대해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바로 태양 건설이고요. 이제 태양 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주택 공급 줄어들면서 공공 택지 분양도 같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중견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급 확대가 되면서 택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수익성 회복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대에 있고 그래서 위쪽에 매물이 없어서 모멘텀을 통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서 태양건설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염 사장님과는 앞서서 일주일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림건설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건설주와 건자재 같이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염 사장님은 또 추가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네. 뭐 건설주는 다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건자재 네. 두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현대리바트가 굉장히 좀 최근에 소외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인테리어 시장도 당연히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정부 정책의 영향을 또 어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2014년도 15년도에 현대리바트가 거의 한 주가가 한 10배 갔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의 어떤 이제 부동산 규제책이 좀 바뀌면서 상당한 랠리를 거듭했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면 건설업종과 더불어서 이런 인테리어 쪽에 좀 특화된 기업들도 이런 이제 아파트 건축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현대리바트는 굉장히 주가도 싸고 못 갔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LG하우시스는 아시겠지만 건자재 또 대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든 이제 PF 단열재가 기존의 단열재에 비해서 두께도 굉장히 얇은데 친환경적이고 단열 성능도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그 공장들을 다 증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뭐 3분기에도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건자재 쪽에서도 아마 그 LG하우시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시선이 어쨌든 건설로 쏠려 있는데 네. 항상 같이 붙어나는 게 또 건자재 쪽이거든요. 그래서 건자재도 한번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늦게 오른 게 건설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듭니다. 오늘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역시 그 안에서 또 똘똘한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네 분 의견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